우리는 열광했고 환호했고 엄청난 기세로 지지를 했어요. 이렇게 아낌없이 지지를 받은 적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지했어요. 결과는 우리가 더 이상 재난할 필요 없이 입군이 되었죠.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안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속상함이 다 있었죠. 겉으로 비난한 사람들 시작을 해서 속으로 찾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만 정치적으로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솔직한 심장이죠.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구나. 청원자가 남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주권자로서의 존엄함, 주권자로서의 실체를 분명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혁명 이후의 정치적 공간이 저렇게 털리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었네. 지지자와 청원자로 남아있는 한, 그리고 기존의 정치 문법이 그대로 지속되는 한. 여러분 보세요. 뽑아놓는다면 만날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선거 때만 주권자예요. 못 만나요. 농성을 하는데 겨우 만나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의제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체제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 대의제라는 명령 속에서 자기들만의 기득권 체제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치에 들어가서 금세 기득권 정치인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의 정치적 생존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꼭 잡혀서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잖아요. 중대재해법 아주 무더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사회학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자체를 챙기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인종 사회가 됐어요. 인종차별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서 각성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면요? 2012년도는 시민단체와 그리고 민노총 등등 기존에 성장했던 거대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시민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임무가 끝나고 나니까 다 각자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문제가 등장했죠. 1990년대 박근혜 체제를 퇴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 언론, 재벌, 개혁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2016년 광화문에서. 그때는 구조적으로 용해했던 것이 인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모였고 어렵지 않게 탄핵시켰어요.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정치검찰의 준동이 등장한 거죠. 검찰 끝에 다. 조국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 시발점이고 근거잖아요. 이 사건의 정당성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그는 그들은 권력 정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조국의 강이 아니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하게 당하고 있죠. 일반 거죠. 그래서 1단계 박근혜 축출 2단계 소추에서의 검찰의 대학 집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근데 비료공처가 되어버렸네. 갖다 줘도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죠? 밥상 다 차렸잖아. 아니에요? 국민들이 밥상을 차렸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근데 숟가락도 제대로 못 얹었어요. 우리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는 정치검찰 쿠데타가 정치로 완성되는 게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3차 촛불이 들려집니다. 촛불행동의 전신은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그 다음에 직전에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를 했다가 지난
2020년 4월 19일 날 정식으로 촛불 승리 전환했고 촛불 혁명을 실감하는 겁니다. 이 1차 제2차 촛불 혁명의 제3기에 해당하는 대성공단에서 치열하게 운동을 벌였어요. 서울에서요. 그런 대선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사람들이 무기를 켜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어쩔 줄 몰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쳐? 저도. 그렇게라도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1% 차이가 안 나요. 언론이 수행 안 쓴 거죠. 자, 이런 현실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모형부 이력하게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축구협회 전신이 개혁하지 않은 축구협회가 축구를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인수위 시절을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파탄이네. 그래서 그때는 윤석열 경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인수위까지 가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동력이 생기는 것을 알고 아 됐네 하고서 이거를 고민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전혀 다르지 않았죠. 축구랭동의 이런 집결을 세상이 그나마 알게 된 건 시들었다고 해요. 얼마 안 돼요. 그 이전에 이미 시작했는데도 겁을 또 붙지도 않았죠. 근데 전국 그 시절을 거치고 난 다음에 4월 19일 날 축구랭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 인수위 시작하고 취임하기 전에 경고운동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관저 옮기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서는 매일매일 파행이 시작되니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퇴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퇴진운동은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이 사진에 보면 서울의 청계광장마을에 이렇게 파이낸스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의 계단에 100여 명이 앉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것도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3주 만에 천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방송 차량 초라한 거 하나 들고 하나 하고 그걸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는 구급하길 방 그 이 반대쪽에서 막 날리시는 고객이 이뜨만한 큰 스피커를 달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상대가 돼요? 그래도 뭐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트레이닝 얘기를 나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러고 있는데 10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고통을 주는 거야. 그건 누군가 얘기해야지. 나중에 뭔가 여건이 성숙돼? 그 무슨 뜻인데? 그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이때 이만큼 죽었으니까 이때 할 수 있네? 이런 얘기야? 라고 하는 막 합니다. 아니잖아.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뿐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고 해요. 그날부터 국민들 집할 뿐 그날부터 쫓아내야 돼. 그게 우리 권리예요. 정치가 확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폭정을 할 기세가 보이면 제압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권리라는 걸 몰라요. 봐서 하는 거죠. 다들 그 이건 정말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 이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누군가 죽어가요. 그 사이 누군가는 죽어갔고 실제로 누군가는 짓밟혔고 국가의 기본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어디까지 가야 돼? 한반도의 전쟁 체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데 이쪽은 그제서야 힘을 기르기 시작해요? 택도 없죠. 백전백패지네. 아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힘을 모아 나갔는데 놀랍게도 이 운동은 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용기를 주는 과정이 됐어요. 너 나오면? 나 나오면?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희 정치학교 교장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고향이 되는 거죠. 가족이 있고 동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인물이 밑바닥에 만들어지면서 202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결을 성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촛불 행동의 지구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네. 부산은 볼 때마다 제가 참 놀랐는데 부산의 촛불 행동의 그 집결과 시위는 다른 지역에서 생일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최고였거든요. 그 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차량식에 저기 있어요. 소초에서 검찰을 둘러싸고 부산은 어떻게 했냐? 부산은 띠처럼 되었는데 길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 차량 인물을 만들어서 옆에 끼고 이렇게 시위했던 거 다 기억하세요 혹시? 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저럴 수도 있네.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걸 해내는 거죠. 이런 힘들이 이슬 서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중요해진 것은 지역이 지역으로 고립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 집중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슬 이 지역화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전국의 체계에 맞춰서 정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위원회에서 그 전체 기획이 만들어지고 오는 4월 달에 4월 19일이 창립 1주년이기 때문에 총회를